이런 얘기하면 젊은 꼰대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저 위에 선배들 같이 11시까지 야근하고 형들이랑 뭐 족발에 맥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뭐 그때 혹시 라떼가 얼마였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리스입니다. 오늘은 연봉 1억 원을 포기하고 SNL을 퇴직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아, 지난번에 은행 1편이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당시에 SNL로 나오셨던 분 한 분 더 모셨고요. 또 새롭게 나오신 분이신데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NL 퇴사자 이민우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유통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은행 후배들한테 연락하거나 하면 인사가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조회수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은행원들은 다 본 것 같아. 어 형 잘 보고 있어요. 뭘 잘 보고 있어 한 번 나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S은행 저도 한 7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 이름은 김대성이고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CEO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퇴사하시기 전에는 은행에서 어떤 좀 커리어를 밟으셨어요? 일반 리테일 점포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했었고요. 두 번째 지점은 강남 진짜 고급 아파트 거기서 VIP들 또는 뭐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좋은 기회를 좀 얻어서 저는 또 미국으로 한 3개월 정도 파견을 나갔었고요. 또 강남의 그 노른자 다리에 있는 기업금융센터에서 3년 좀 안 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8년 가까운 시간을 진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개 점포에서 상담 창구 일을 하고 후모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분들 대출을 상담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엄청난 그런 커리어는 없어요. 왜 갑자기 작아지세요? 야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지금 실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설립된 지 5년 차 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제 CEO를 맡고 있고요. HR, 재무, 마케팅, 영업, 세일즈 이런 비개발 파트의 업무를 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요. 스마트 인솔이라고 해서 깔창이죠. 체형을 분석하던 고가의 장비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을 이제 발로 옮겨와서 가격을 이제 100분의 1로 다운시켜서 그 기능을 대중화하는 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저는 창업 멤버는 아닌데 창업 멤버들이 삼성 시랩 프로젝트라고 해서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젝트 1기로 나와서 설립한 회사에 제가 이제 영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영입이 되신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대표님이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 분인데 이런 줄 알았어. 아이템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었는데 작년에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서 그동안에는 개발과 연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네, 마케팅, 판매, 세일즈 그리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저희 대표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니게 됐습니다. 아, 현실을 무시 못하네. 아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저는 안티에이징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재 제품들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안티에이징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4형제, 5남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 1세대들이 리타이어하는 시기인데 이들은 경제 성장기에 자본을 많이 축적했고 그들의 남은 여생은 굉장히 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관련된 아이템들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쪽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싸게 사고 싶네요. 사실 이렇게 연봉 1억 원을 포기하고 퇴사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은행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저희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30년 근무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퇴사하는 첫 케이스다. 저 같은 경우는 퇴사의 이유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산업의 변화가 좀 컸어요. 왜냐면 지난번 영상 때 제가 보니까 그때 입행하실 때만 네네. 하더라도 지점이 1000개 정도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한 600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제가 입행할 때만 하더라도 은행은 금융위기 끝나고 막 복구하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8년 동안 카카오뱅크, 토시뱅크 이런 데들이 생기면서 카카오뱅크가 2년 만에 가입자를 1,000만 명을 모았잖아요. 근데 시중은행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기존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산업은 그 산업에서 3등, 4등 해도 10% 20% 성장이 가능한데 정체돼 있거나 하향하는 산업이면은 거기서 1등을 해도 연간 성장률이 3% 4% 넘어가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금융업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더 오래 다녔을 때 더 심한 경쟁은 있는데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진짜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불안하긴 한데 주위에서도 다 불안하긴 한데 일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의 가치가 컸어요. 저는 인생을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은행은 사실 10년, 20년 정도의 안정이지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치면 그 인생을 안정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 그냥 장사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1000개에서 지점이 600개 정도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직 내에 이제 인력 구조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선배님들이 3-4천 명 될 거예요. 그렇죠? 전체 인력 중에 20% 이상? 그럼 이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점장님도 하고 뭐 비전을 주고 근데 직장인한테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승진밖에 없어요. 승진해서 처우가 나아지고 이런 건데 구조상으로 승진을 못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될 원동력을 못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왠지 남의 일을 더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냥 6시 퇴근하고 너 가서 워라벨이나 해 이러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제가 너무 젊고 내가 아무리 일을 더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베네핏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다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만두기 직전에는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은 갈수록 그 직원들이 져야 되는 법률적 리스크가 커지더라고요. 뒷목이 갑자기 과거에는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책임질게 해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요. 담당자 누구야? 누가 처리했어? 내가 져야 되는 법률적 책임이 커지다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싫어지게 돼. 그 누군가는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그렇다고 보상을 해주냐? 은행은 보상 체계가 철저하게 성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상 업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임직원 사고 대출이라고 진짜 법률적 리스크 중에서 최악의 리스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출에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켜야 할 법들이 있어요. 그 대출이 부실이 났어. 예를 들어서 빌린 사람이 못 갚고 뭐 파산을 하거나 근데 그 대출이 적법하게 나왔으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만 직원이 실수한 게 발견되면 그 직원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임직원 사고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백구라고요? 대출 받아서 약간 이제 이거 나중에 뭐 은행 입사하시려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실 텐데 뭐 그 정도는 쫄지 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퇴사를 앞두기 전에 제일 좀 고민하셨다는 건 뭐였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건데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꾸준히 급여가 올라가고 월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이 회사에서 다니는 이 안정성을 버리는 게 사실은 제일 두렵잖아요. 저는 VIP들을 많이 만나고 자산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되는 지점에 있었고 그때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회복기가 시작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공부가 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자본력 대비 좀 성공적으로 하게 됐고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그 점검을 계속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말고도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친구들 만나면서 그들과 얘기하고 내가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좀 스스로 좀 테스트를 해봤고 은행을 다니는 수준의 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야 나온다라는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스타트업에서 오퍼를 받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맞춰주는 회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옮기게 된 거거든요. 내 안에 무형자산
자산과 실질 유형 자산 두 가지가 준비가 됐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어깨에 있는 어떤 기업의 탈을 벗었을 때, 자연인으로 백수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퇴사할 때는 두 가지가 큰 기준이었는데, 한 가지는 내가 도전하려는 것의 가치가 내려놓아야 할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했을 때 결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임종 직전에 내 인생을 쫙 복귀할 때 도전하는 게 무서워서 걱정은 되지만 계속 다녀야 하는가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를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인가를 내 죽는 날을 기준으로 상상해 봤을 때 되게 심플하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그냥 나올 수 있었어요. 1억이라는 것은 그냥 그 숫자이고, 물론 그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적 지위나 명함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비하면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아니 앞으로도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2부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2부 꼭 눌러 누르세요.